라틴 해봐. 네? 천천히 올려봐 계속 쭉. 어느 정도는 킥을 꾹꾹 밟는 느낌으로 가는 건 좋아. 그렇게 연습을 하고 템포가 빨라지면은 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느낌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날아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힘을 막 무게를 팍팍 실어가지고 이 느낌이 아니라 힘이 싱글로 꽉 밟을 때를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템포가 빨라져서 이제 그 삼바 느낌으로 가는 정도의 템포가 되면 한 7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대략 그냥 느낌적으로. 이거를 계속 그 똑같은 이걸 빠른 템포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제가 힘 어느 정도 됐을 때 힘을 빼려고 하면 너무 날린다고 해야 되나? 근육을 제가 조절을 못 하겠어요. 더더욱 부당 이렇게 돼가지고 불규칙하고 되게. 그래서 더 막 눌러야 될 것 같은 괜히. 빨라지면서 조금 더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계속 집중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발이 완전 후진 건 아닌데 좋아진 건 있는데.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더 집중해서 하면. 8분음표로 라틴을 할 때에 내가 최대한 어느 정도 템포까지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기록을 해놓고 하다 보면 그게 또 계속 올라가. 140까지 편하게 되고 140만 계속 유지를 해도 어느 순간 150까지 올라가 있고 막 이러거든. 그걸 좀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연습이 재밌을 수 있어. 8분음표도 계속 치기 힘드니까 4분음표로 바꾸는 시점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계속 올리는 재미로 연습을 하는 거지. 너무 템포 올리는 연습만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느낌 있게 치고 좋은 밸런스를 만들려고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템포 올리는 건 이제 같이 사이드로 연습을 같이 해나가는 걸로 꾸준히. 그래서 라틴 이거 더블킥이 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게끔 연습 더 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 손발 연습해야지. 이거 연습은 아까 그 16피트 펑크 연습하는 거랑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손발 분리하는 연습이 되기도 하고 얘도 사실... 계속 템포 올려야 돼. 짱 싫어요 근데. 맞아 그래도 해봐. 네? 이것도 점점 올려요? 안 돼요. 자 일단은 60부터 지금 뭐 하나도 안 힘들지? 껌이지 이건? 아니요. 왜? 70? 이걸 싫어하니까 그것도 안 되지. 맞아요. 손발만 잘 때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데. 그죠. 피링 같은 거 할 때도 간단하게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왜 이렇게 싫어 이 연습이?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면 지루하니까 오른손을 좀 바꾸면서 해. 대표님은 다 싱글 치는 느낌이에요? 발? 네. 이건 싱글이지. 아니 그 정박 치는 느낌.
137. 따따따. 어. 그런 것 같아. 뭘 물어본 거야, 근데? 그냥 16분 한 덩어리를 치는 느낌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치는 느낌이냐, 그걸 물어본 거야? 아까 그, 뭐가 제일 편하냐고, 경우의수 중에. 근데 다른 거, 1 말고 다른 것들도 1 치는 느낌 나게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1부터 쭉 하잖아. 뭐가 제일 편해? 그지? 그럼 그 편한 느낌을 나머지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1 치는 느낌이요. 그럼 잠만. 모션 자체도 그런 것 같아. 지금 확인했어. 80이 이게 벌써 안 되면 어떡해. 근데 80이 80, 원래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 쳐도. 그럼 100에서 해봐. 아니. 해보자 한번. 붙을 것 같아 계속. 맞아요. 뒤로 갔어. 붙을랑 말랑해 계속. 어 그래도 80, 90보다는 100이 더 잘하는 것 같긴 하네. 아무튼 쭉쭉쭉 올라가야 돼. 이 메트로놈 가지고 연습을 하면 나름 재미가 있는 게 아까 기록해보라고 했잖아. 기록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진짜 10을 어느 순간 딱 올렸는데 될 때 되게 성취감이 커거든요. 손도 그러니까 무리해서 당일날 막 몇 가지 계속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빠른 템포에서 좀 고정시키고 며칠 간 다음에 갑자기 딱 올렸을 때 될 때 그 희열감이 더 크거든. 제 경험상 그 선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선 직전까지 가도 계속 안 되다가 한번 넘으면 쪼그라들고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계단식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무튼 뭐 예체능은 다 몸을 써야 되는 거니까 한 만큼 나오는 거겠지. 아무튼 매일매일 그냥 나만의 연습 패턴들이 정해져 있으면 가끔 어떤 학생들은 드럼에 앉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도 막연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치고 있잖아. 그냥 소리만 내고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매일매일 해서 계속 꾸준히 올려야지 라는 그런 목표를 딱딱 세워놓고 그리고 계속 연습 일찌같이 쓰다 보면 체계가 생겨. 하기 나름의 연습은